앉으셔가지고 잘 찾아보시면 그래도 억수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진짜 왜요? 이제 선물이 있어요. 이제 시장님 됐습니까? 네. 예, 자, 지자님 먼저 추진 배경 설명해 주시죠. 네, 첫째 우리 종리는 내륙 최대의 공업도시 반면에 꽃과 나무가 좀 없는 삭막한 회색 오뚝의 도시로 그래서 종리를 진정으로 살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 도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 또 낙동강과 어우러지, 그 멋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전에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하고 난 뒤에 저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시각적으로 구미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정말 참 아름답다, 환경적으로 너무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우리 미세먼지는 10년 전에 비해서 13%가 줄었고, 또 일산화 질소는 28%, 또 이산화 탄소는 25%가 저감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거 저 계획이신지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10년 계획을 마무리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제2의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관주도에서 이제 민주도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꼭 1천만 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하실 분? 예, 저기 그 부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천만 그루를 더 심으려면 네. 그 어디를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그러니까 이제 구미에는 사실은 공업 도시고 또 공업 단지가 1100만 평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0만 평 안에 이거는 뭐 가로수만 심는 게 아니고 공장 안에도 심을 수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심을 수 있고 구미 전역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못 심는다 그런 우려는 절대 없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진짜. 꿀뚝, 또 폐쇄, 뭐, 안쪽에 말하면 이제 삭막한 도시, 공장 아동을 하는 그런 도시로 개념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딱딱 생각을 하면서, 구미가 진정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정직하기 좋고, 이런 도시를 만든 것보다는 꽃과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큰 강이 있어야 될 거고, 산은 뭐 우리 금산 멋진 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매년 100만 그루 심었습니다. 이제 우리 1000만 그루 대방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효과는 첫째, 우리 구미시에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미가 공업도시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다, 환경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는 10년 전에 비해서 13%가 줄었고요. 이산화 질소는 28%, 이산화 탄소는 25%가 저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0만 그루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년부터는 제2의 1000만 그루 남으신 운동을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반, 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1000만 그루 또 더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공업도시 그거는 이제 희석이 되면서 진정으로 멋진 낙동강과 도산, 그리고 시내에는 꽃과 나무가 푸근해요. 그런 멋진 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 얘기 다 했다. 네. 아, 일산아, 이산아, 왜 그렇게 헷갈리지?
안녕하세요. 얼마 지래?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수처럼 이렇게 신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가 잘 되는 노래가 있고 제처럼 이런 목소리는 거의 뭐 신의 재질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짓고 살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언제 노래 이렇게 한번 해보나 하고 계속 노래방에서 연습하는데 그날이 오겠나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박수 누르시니까 나오시네. 야, 역시 우리 저 큰 경제 우리 저 사장님 누르시 결말 우리 저 43만에 우리 남유진 시장님의 멋진 박수 한번 그냥 올라오시네. 저도 박수 한 번에 50명 올라오는 그날이 기대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챙겨서 예, 일단 설 때까지 설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데만 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이럴 때는 박수가 생각나요. 박수 한번! 영수 구수 다하세요. 역시 국민심의 43만의 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뒷모습으로 끝날 때까지 봐야 될 이분은요. 우리 핫종 단장님이십니다. 지휘자 죄송합니다. 지휘자네 지휘자.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지휘 지휘. 지휘자. 자, 오늘 공연은요, 내가 먼저, 우리 함께와, 또 친숙한 곡으로, 무조건, 그리고 또 푸르다,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휘에는, 최은진 선생님이십니다. 자, 우리 경상북도, 우리 환경연수원 후려성으로 구성된, 에코브랜드 협찬단. 박수로 출발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성 단체에서,
하고 와서 될 수도 있는데. 시간 몇 시인데? 12시인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시에 근무하는 이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천만그룹 남신기 운동 달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린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고 사소하고 일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갖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삭막했던 산업도시 구미가
2006년부터 시작한 10년간의 대장정으로 한구리의 나무를 시작한 녹화운동이 이제 천만교류가 되어 살기 좋은 녹색 환경도시, 첨단 산업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로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친환경 녹색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건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오늘 다시 시작하는 제2의 1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로 자리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식 행사로 내빈 소개 그리고 국민들의 경과 보고에 이어서 영상물 상영과 기념 폭주 퍼포먼스,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가 있은 뒤에 제2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출범식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 표지석 제막식과 기념식수 그리고 예스구미 수상 레저 클럽의 워터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기념행사에 앞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3만 시민을 대표하시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남효진 구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김용화 산림청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김태환 국회의원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익수 구미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용수 경북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경태 산림청 녹색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성도 남부지방산림청 직무대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준식 구미경찰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영 구미소방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상욱 구미세무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규찬 구미세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홍희 경상북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구미시 시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의회 권기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근수 구미시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세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구미시 안장한 시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교상 시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손홍석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김정권 시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주찬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한성희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임충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승수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인배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단체장님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구미시 산림조합장님, 최규정 구미군 산림조합장님, 그리고 김성아 구미협장님, 황창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단지 건설단장님, 김은숙 사단법인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 시도회 회장님, 김상길 사단법인 경북 이무여 회장님, 남원진 구미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 그리고 멀리 목포시에서 김진호 보건복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봉사단체장님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관희 구미시 남사랑 시민연합회 회장님, 홍태영 구미시 꽃예술협회 회장님, 이정수 구미예본 인성문화원장님, 최임수 구미시 조경협회 회장님, 김경자 구미시 새마을구녀회 회장님, 김인배 바르게 살기 운동 구미시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김병자 구미시 여성단체협의 회장님, 이종석 남구미 로타리클럽 회장님, 김원기 선산업발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덥네. 네, 그럼 지금부터 1천만 그루 나무실기 운동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은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용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공원녹지과장 강용구입니다. 공사관 바쁘신 가운데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달성 기념 행사를 빛내주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예비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에서 최역점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한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은 남유진 시장님께서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연과 인간, 첨단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숲의 도시를 만들고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도시 전체를 녹색지대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운동입니다. 그동안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에 정주요건이 개선된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건설하고자 10년간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오늘 마침내 1천만 그루 나무심기라는 큰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식재 부분을 보면 공공 부분에 770만 번, 민간 부분에 251만 번을 식재하여 도합 1,021만 번을 식재하였습니다. 지난날 구미시는 대외적으로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였고 녹지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숲, 공원 녹지의 조성, 담장 허물기, 가로수 식재, 벽면 녹화 등을 많이 확충하여 사계절 꽃과 나무로 가득한 녹색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시장님의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최역점 시책사업 추진지시, 2006년 12월 21일 추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2007년 2월 6일 자문위원회 개최 및 자문위원회 이첩장 수여, 2007년 2월 28일 범시민협의회 개최, 2007년 3월 3일
시청 담장 허물기 시연회 개최. 기획과가 앞에 2007년 3월 15일 해마루 공원에서 선포식 개최. 2008년 10월 8일 구미시 나무사랑 시민연합 발조. 2009년 11월 25일 인동 도시숲 중공 및 시민 건강 걷기 행사 실시. 2011년 5월 25일 구미포에서 중간평가 시민 생명회 개최. 2013년 3월 6일 산림청 한국의 아름다운 가로수 62선에 구미시 상계소 선정. 2013년 10월 30일 산림청 도시녹화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2014년 10월 2일 산림청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SBS, ITN, KBS, MBC, TBC 방송 등에 20여 차례의 방송이 되었고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 등에 700여 차례 이상 보도된 바 있으며 인터넷에도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40여 개의 지자체에서 우리 시의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지금도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 대장정 기간 동안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44만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시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녹색 공간 확충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 민간 주도의 제2의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다시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기쁜 축하가 또 인연 기념 행사가 있을지 잊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바쁜 시정 업무로 인해서 방금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양진호 구미시 의회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은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에 대한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 도시 구미.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 구미가 얻은 새 이름입니다. 구미를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변화시킨 비비.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지난 10년 한 그루의 나무가 천만 그루가 되어 이룬 푸른 기적의 대장정을 소개합니다. 구미시는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6년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최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은 살기 좋은 푸른 숲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년 100만 그루씩 10년간 모두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로 그동안 10대 중점 사업을 선정하여 공원, 녹지 공간 등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도시 생활권 주변에 숲과 쉼터를 만들고 쌈지 공원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살기 좋은 녹색 도시 구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업 추진과 동시에 구미시는 자문단 위촉과 시민 설명회 등 각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아름다운 녹색 환경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07년 3월 15일에는 해마루 공원에서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녹색 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추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07년 3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왔습니다. 특히 나무사랑시민연합은 국립꽃예술협회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시민들에게 꽃씨와 묘목을 나눠주어 본 운동이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헌수운동에 자발적인 참여가 줄을 이었고 기업체와 각 기관단체 등 161개 단체가 운동에 함께하여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추진에 큰 힘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시민들과 기업체 및 단체 등 구미를 사랑하는 43만 구미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도시는 곳곳이 녹색의 물결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한 구미의 도심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생활도 선물했습니다. 가까운 도시 숲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숲길을 거닐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구미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 녹음량의 증가로 각종 오염물질이 감소되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휴식처와 녹색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청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가로수길 62선에 국립길 세 곳이 선정되고 2014년에는 전국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상에 공모해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녹색도시로 변화한 구미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구미는 아파트, 기업체 담벽이 화려한 장미로 가득한 숲과 녹지가 아름다운 풍경과 쉼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공원이 자리하고 자연과 사람이 행복하게 어우러진 수면 생태 공원은 구미 시민들과 함께하는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변화한 구미시의 모습은 이제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성공 사례가 되었고 2013년 산림청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은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구미시는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 친환경 도시로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시 인동동 시가지 대로변은 인도 양쪽에 쭉 뻗은 대왕 참나무 가로수가 숲 터널을 만들며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도심 명소가 된 이 가로수 길은 2007년까지만 해도 나무는 커녕 쓰레기가 버려진 공단 도로에 불과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로변 2km와 사람을 앉아서 쉬어도 갈 수 있고 그늘이 있어서 좋고 다 좋아요. 정말 걸어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아이들 이렇게 모차 끌고 다니기도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변화한 구미 씨. 앞으로도 구미 씨는 제2단계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하여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세계 속의 명품 도시 구미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도시의 모습과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도심 속의 숲,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실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내빈과 봉사단체장, 기업체 대표님을 모시고 나무심기 달성 축하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봉사단체장님, 기업체 대표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요원께서는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이 버튼을 누르면 기념 행사를 또 축하하고 여러분과 함께 제2의 1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면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폭죽이 터지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놀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빈님께서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직 조금 덜 되셨는데요. 다 되셨으면 손을 살모시 빨간 버튼 위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다 됐고요. 신호에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색 도시의 꿈 실현. 43만 시민과 함께 1천만 부루 나무신기 운동 달성! 하나, 둘, 셋!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갑 벗으시고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시에는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와 같이 도심 곳곳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숲이 조성이 되고 담이 허물어지고 꽃이 생겨나면서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까이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년간의 대장정,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2의 1천만 그루 나무신기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계속해서 금희 씨가 주도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조경사회 대구 경북 시도회와 선조원남동 아파트 주민 대표께서 시장님께 전달 감사패를 전달하시겠다고 합니다. 시장님과 감사패를 전달하실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43만 시민을 대표해서 또 시장님께 감사패 전달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선주 원당동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패 구미시장 남유진. 귀하는 1천만 그루 나무신기 운동 추진으로 공원 녹지, 쉼터 등 녹색 공간을 많이 확충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철로변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그 고마운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11월 14일 선주 원남동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 주민 1동. 조경사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패 구미시장 남유진. 귀하는 구미시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녹화운동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특히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구미시민의 정서 함명과 푸른구미 가꾸기에 귀한 공이 지대함으로 사단법인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 시도회 회원들과 더불어 그 고마운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05년, 2015년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 시도회장 김은숙. 네, 오늘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 여러분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수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1천만 그루 나무신기 운동 목표 달성에 공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산림청 도시숲 전광 과장님, 황형우 경북도청 산림산업 과장님, 그리고 김형수 녹색사업단 녹색자금 팀장님, 그리고 문관희 구미시 나무사랑 취민연합 회장님. 아, 예, 뭐, 저 오늘 뭐 행사, 예, 뭐. 네, 그동안 동참해주시고 함께해주신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요? 감사패.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 과장 아, 이용석. 예. 그러면 위안은 구미시의 1천만 그루 남신기 운동 예. 목표 달성을 이룩하는데 적극 지원해왔을 예. 뿐 아니라 특히 구미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귀한 공이 크므로 그 고마운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11월 4일 구미시장. 감사패 경북도청 산림산업과 과장 황형우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녹색사업단 녹색자금팀 팀장 김형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구미시 나무사랑 시민연합 회장 문관희 내용 같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의 이런 기쁜 날이 있습니다. 오늘 뭐 보도 자료 받은 거 있는가? 이거? 이거 왔잖아. 아. 네, 시상하신 분들은 제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네. 네, 시장님 마음은 아마 이 네 분뿐만 아니라 구미시민 정부에게 아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운동을 계기로 여러분들을 또 함께 도와주시고 해주신다면 아마 오늘의 영광이 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남유진 구미시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산소 양을 늘리고 또 찾아오는 그런 오늘 행사에서 부탁드리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43만 구미시민 중에 42만 뭐가 한 명 그러던가 두 명 그러던가 42만 많은 시민들 오늘 오셨는데 정말 이 기쁜 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계신 우리 김태환 의원님과 또 김관용 지사님 모시고 여기서 우리 축산단체 행사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그날 추웠는지 정말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오후 4시에 했는데 제가 평소에 아침에 비가 올 듯 하면은 아침에 저 위에다 대고 전화 좀 하면은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말발이 좀 통했는데 꿈이 관내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운 거를 안 춥게 하는 거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어요. 그날 내가 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날씨 좀 따뜻하라고 전화 좀 했습니다. 솔직히 공부 좀 했어요. 그동안에 저도 오늘 정말 아마 이 가을 들고 가장 좋은 날씨 같아요. 아마도 우리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이렇게 성대하게 이제 종료가 되고 또 제2의 우리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런 멋진 날에 아마 축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늘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과 또 우리 강용구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1천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세상 누가 녹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꽃과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 그러대요, 보니까. 온 사방을 빨간 걸로 칠하고 넣으면은 몇 시간 안에서가 천한 사람도 돈다고 해요. 정신 이상 증세가 온다고 그러는데 녹색은 아마 인간이 누구나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흔히 녹시유리라는 주위를 둘러봤을 경우에 녹색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이게 도시의 어떻게 보면 행복지수 또 우리 건강 정말 정기여건 척도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못 심으면은 빈 벽에 밤쟁이 덩굴이라도 심자 무조건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또 페인트로 가서 또 파랗게 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꽃과 나무로 전부 다 주위에 아름답게 꾸며보자 이런 취지로
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2001년도입니까? 제가 그때 우리 구미의 문화진흥 방안을 용역을 한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미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요 공업도시, 당연하죠, 공업도시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공업도시, 여러분 우리 말이 듣기 좋아서 공업, 물론 공업도 해야 되고 기업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한 단계만 껍질을 벗기면은 우리 시민들이 사는 삶의 질서와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이미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미는 여러분 우리 바로 위에 길재 선생 최미정도 있고 또 우리 신라불교 초전지도 있고 멋진 우리 유교 또 불교 우리 초전지 도시고 정말 우리 사육신 우리 하위주 선생, 이명전 선생, 뭐 왕산의 선생 모든 분들이 우리 구미 출신인데 그런 어떤 문화적 자산이 많이 사실은 또 폄훼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공업도시 이미지가 너무 큰 바람에 많은 디스카운트를 당했습니다. 구미가. 그런 이미지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하면 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만 그루, 10년 동안에 우리 매년 100만 그루에서 1000만 그루 나무신 걸 한번 심어보자. 이거는 머리 쓰면 안 됩니다.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식하게 그냥 머리 앞만 보고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결국은 천만 그루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견과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만 총 예산이 1234억 원, 우리 공공 부분에 국도비 구미 예산 등 해서 941억 원, 또 우리 민간 부분에 293억 원 해서 1234억 원이라는 거금이 매년 1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축사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태환 국회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국비 확보하는 데 정말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동도시숲 우리 녹색 자금 받아오고 할 때도 많은 도움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요 위에 우리 올레길 총 예산이 146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설명서 붙여놨어요. 국비 50%, 우리 도비 15%, 우리 구미시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시민들을 좋아하시는데 아마 한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구미 시민 낸 세금 갖고 쓸데없이 이런 기나 만들었다고 만 명 중에 한 명, 그게 0.01%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구미 시민 낸 세금도 물론 일부는 썼지만은 국비 50%, 도비 15% 해서 우리 구미시는 3분의 1만 부담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 김태환 국회의원님 삼선하시면서 저와 함께 천만 그루 남으시는데 예산 지원하는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특별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태환님 이르시 갖고 인사 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산림청에 우리 김용아 우리 차장님께서 특별히 참석을 해주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옛날에 뭐 지금 보니까 30년 전이네. 1985년도에 제가 산림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산림청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 처음 우리 차장님이 공무 시작했다고 그러네. 조금 전에 해서 산림청에 근무한 제가 한 1년 전 근무하고 내무부 산하에 있을 때입니다만 제 머릿속에 마인드가 산림청 마인드가 돼 있는 거죠. 이 머릿속에. 그래서 뭐 이런 큰 사업도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용화 우리 차장님 또 우리 산림청장님 또 우리 오신 흑영태 녹색사업단장님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도비 또 시비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익수 꿈시의회 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권기만 부회장님과 우리 시의원님 전원이 오늘 다 오셨어요. 우리 시비 지원하는데 정말 우리 1234억 거금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의회 협조 없이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김익수 의장님 또 우리 부의장님 우리 시의원 모두에게 대표로 우리 김익수 의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비는 우리 이홍희 의원님을 대표로 모셨습니다만은 우리 윤창훈 부의장님과 많은 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많은 아이디어도 제공을 했고 또 직접적으로 자문도 많이 응해주신 우리 경북대학교 김용수 우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무식하게 심었다고 그랬는데 심는 거는 무식하게 심되 미리 계획을 잡고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 무슨 수종을 심느냐 이거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에 가면요 그 전부 다 입합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나무가 입합나무. 또 뽀뽀라 여러분 아시죠? 속성수 이런 걸 많이 심었거든요. 입합나무는 김수학 전 경북지사님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입합나무가 루꾸미신의 전역에 많이 심어져 있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헌수를 했습니다. 헌수를 16만 번을 헌수를 했습니다. 이 헌수하신 분들께 제가 또 특별히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우리 한 3억 원을 투입을 해서 여러분 아마 동락공원에 가면은 그 전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 밑에 땅이 좀 척박해서 나무가 안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저 대구은행 부탁을 해서 행장님하고 부탁을 해서 큰 나무를 인위적으로 느티나무를 좀 갖다 심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60번을 그 주위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은 느티나무 큰 나무는 전부 다 우리 대구은행이 제공을 한 나무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TMC 기업체 1억 5천만 원, 난고미 로타리 또 8,400만 원 등해서 총 16만 번을 우리 헌수를 많은 시민분들이 또 생일이나 뭐 또 칠순 잔치나 이런 거 할 때 대신 많은 분들이 헌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규종 우리 군의군 산림조합장님과 또 우리 우진석 구미 산림조합장님 그리고 우리 경북도의 각 시군의 우리 녹색 또는 산림 담당 과장님들이 다 이렇게 찾아주셨고요. 또 우리 김진호 목포시의 보건녹색과장님이 특별히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준식 우리 경찰서장님과 김정숙 교육장님, 이태영 소방서장님, 또 조상우 우리 세무서장님, 또 우리 조규찬 우리 세관장님 등 구미의 많은 기관 단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장 허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로 구미 시청 담장 허물기 아까 보셨지만은 옛날에 한 2m 그 담벽이 있었는데 그거 다 허물고 공원으로 만들었고요. 또 우리 경찰서에서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경찰서에 담장 허물면 되겠어요? 저는 제가 먼저 걱정이 돼서 그 도둑놈들 도망가면 위험해 그랬더니 당시 우리 서장님 정우동 서장님이셨는데 그분이 흔쾌하게 오케이 해서 담장이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경찰서 중에 담당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군 경찰서일 겁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여러분 옛날에 한 5m 담당이 있었습니다. 위에. 있었는데 그게 다 꾸물었고요. 앞에 공원으로 저희들 꾸몄죠. 그리고 또 우리 한전, 그리고 또 구미 세무서 앞에, 거기도 전부 다 담당을 허물고 예쁜 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단공 앞에도 그렇고, 뭐 많은 우리 기관단장님들도 많은 협조를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저와 함께 우리 했던 우리 구미시청 우리 공무원들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건설 도시국장님 우리 김혜원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석태룡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김석동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과장님을 거쳐간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군이 사진 조합장이신 우리 최규정 과장님, 지금 이제 조합장님인데, 아까 여기 보면은 2006년 7월 달에 제가 시장 취임하자마자 바로 했는데, 최초의 1차 멍구르 나무 심기 운동 계획을 수립했던 분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병인 우리 과장님, 또 신동석 과장님, 이까지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세 분 어디 계세요? 한번 이어서 봐요. 우리 최규정 조합장님, 우리 임병인 과장님, 우리 신동석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복 많이 받을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은종봉, 우리 영양, 우리 부근수님, 전에 우리 산림과장도 하셨는데, 특별히 또 오늘 또 참석해 주셔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관창, 우리 과장님, 또 강용구, 현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안효득 계장님과 우리 남재우, 우리 직원분, 우리 남재우 직원은 우리 김용수 교수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올A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효득 계장님하고 우리 남재우 씨 어디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 그동안에 감사한 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감사표를 드려야 될 분인데 오히려 저한테 감사표를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 우리 경북 이무회 김성길 우리 교수님 회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김은숙 우리 조경사회 저한테 우리 표를 주시는데 제가 감사표를 드려야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자 우리 새마을 본협 회장님, 김인배 우리 바르게 살기 회장님, 김명자 여협 회장님, 또 우리 구미 조경협회 최임수 우리 회장님, 또 전문건설협회 우리 김혜희 회장님, 또 구미사랑 나무사랑 시민연합 정성균 초대 회장님과 우리 문관희 전 회장님, 또 꽃예술협회 우리 홍태연 회장님과 우리 이정수 전 회장님, 지금 구미예본 인성문화원장입니다. 이정수 회장님, 또 선산업발전협의 김은기 회장님, 이종석 우리 남구미 로타리 회장님 등 많은 분들께도 거듭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1단계 1천만 그루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단계 옆에도 써놨습니다만 제2의 또 1천만 그루 남심기 운동은 내년부터 또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와주신 많은 분들 또 2단계 할 때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두 명이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남유진 시장님께서 환대를 해주신 거 보니까 제2 녹화 운동 때도 산림청에서 좀 적극 도와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산림청장님께서, 신원서 산림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국회 일정이 지금 좀 엉망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 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 대신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구미 시민들과 함께하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달성 기념 행사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달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해 주시는 구미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일정 가운데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님과 구미시의회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뇌의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최초로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고 오늘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남유진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뒷받침이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나무 심기 운동이나 도시 녹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 예산의 뒷받침, 지역사회 단체나 시민, 전문가 여러분들의 동참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10년간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미시를 친환경, 100만 그루 심을 막으면 변모시켜 보았습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인동 대왕 참나무 가로수 멍풍길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 단체가 함께하는 도시 녹화 운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해서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휩쓰는 등 전국 제1의 녹색 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요. 특히 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서 도시 경관을 멋지게 다시 재창조해낸 것은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구미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를 보여하기 위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해오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생활권 주변에 녹색 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 녹화 운동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 녹화 운동을 확산하고 있고 도시숲 트러스트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숲 조성과 마을숲 조성, 녹색 나눔숲 조성, 가로수 조성, 무궁화길 조성 등 도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권 녹색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지자체장님과 또 지자체 관련 시민들, 단체들의 협조 없이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플랫폼만 제공을 해드리고요.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면 산림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구미시에서는 제2의 도시 녹화 운동을 출범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녹화 운동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구미시가 전국 제1의 친환경 녹색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산림청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익수 구미시 의회 의장님의 축사는 김태환 국회의원님의 축사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국회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뵙게 되고 또 이제 축하 행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옆에서 지금 과거 10년 동안 이 사업을 했다 합니다만 와서 우리 남대진 시장께 이렇게 시작했는 횟수를 보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년이 만 10년 됐다 합니다만 2006년도는 우리 남진 시장이 당선되고, 당선된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우리 남진 시장께서 내가 만약 시장이 되면은 우리 구미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거를 이미 시장 되시기 전부터 구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취임하자마자 이 엄청난 사업을, 이게 말이 천만 그루지
이 숫자로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찬반그루라는 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이런 축하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공무원, 시의 공무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협조 없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구미가 한마음이 돼서 이런 성공적인 대회를 갖게 됐다. 정말 시민 여러분께는 물론입니다만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도시 녹화 사업 전국에서 1등을 우리 구미시가 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산림청이 선정하는 녹색 우수 도시로 선정이 되고 이런 과거 실적들이 정말 오늘을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 참석한다고 우리 비서들하고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과학정보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아름들이 나무 이 한 그루가 에어컨 12대에 맞먹는 그런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차장님 맞습니까? 아름들이 큰 한 그루가 에어컨 12대에 맞먹는 그런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1천만 그루 나무가 제공할 이런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제가 계산해보려 했더니 계산이 도저히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난 우리 도시의 변화. 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구미가 산업단지니까 뭐 공장에 연기 나고 뭐 이런 공해 뭐 이런 거 연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미는 첨단 산업 전자 도시입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명실공히 이제 우리 구미는 녹색 첨단 환경도시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차질 없이 정말 추진력 하면 뭐 우리 남주시장 따라갈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큰 업적을 이루신 우리 남주시장께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도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니까 박수는 또 청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시의원님들 도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 또 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지금 우리 시장께서 옆에서 재고 확인을 하니까 저는 아까 민간 인수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똑같이 다리 안 아파요? 다리 아파요? 아이고, 모델 마시고요. 그대로 뭐야, 앞으로 10년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기록을 남겨놓으면 좋아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녹색, 저탄소, 친환경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5공단도 있고 우리 구미는 계속해서 산업단지가 확대되고 넓혀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뭐 시적절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 하는 동안에 예산을 많이 노력해서 국기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뭐 달력도 이제 뭐 두 장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빌면서 저 축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달성 기념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셔서 시민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청정 녹색 도시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신 우리 남유진 시장님과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각급 단체 또 기업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무 심기 운동이 성공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우리 종해하는 김태환 의원님과 우리 도의원님, 특히 저와 우리 23명 시의원께서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뭐 자화자찬 같습니다만은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구미는 막 공업도시라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이 1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서 그 초록이 숨쉬는 녹색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관계자들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달성 행사가 끝이 아니고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우리 1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자연과 우리 구미 시민과 첨단 산업이 어우러져서 공존하는 살기 좋은 우리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완성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농협생명과학대학 학장,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시 문화재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우리 구미시의 1천만 그루 나무 심기에 달성된 기념행사 제가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이런 긴 시간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녹화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아름답고 푸른 도시를 가꾼 남유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10년 전 제가 구미를 방문했을 때는 그야말로 구미 봉단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봉단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남유진 시장님께서 푸른 도시를 만들려는 열망 아래 저에게 가로건관 계획과 그리고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한 자문 위원을 위촉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유학을 끝내고 귀국해서 대구시에 도시공원 자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각국 도시공원 실태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도시와 조경이라는 주제로 구미시청에서 강연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남 시장님은 그 후로 바로 시청에 있는 조직을 개편해서 공원 녹지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흐르름이 가득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의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이 정책은 바로 도시경관 그리고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 등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구미도시 전체 가로 녹지 계획을 수립해서 사람과 자동차가 공유하는 가로변의 공간을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시가 자연 변화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상막했던 가로 풍경을 풀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시청사 앞 담장을 허물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열린 시정을 펼쳤으며 이웃과 이웃의 벽이 없는 신뢰와 사랑을 가지게 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공원과 숲은 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주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가
수민시에 우리가 첫발을 놓아보면 공장 도시가 아닌 푸르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연을 불어넣은 정책이야말로 구미시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를 찾는 방문객들은 푸른 도시를 보고 즐거워할 것이며 국내외 바이어들은 아름답고 깨끗한 구미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신뢰하고 우수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바로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달성 기념 행사에는 이와 같은 뒷면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도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 정착하기 전에 우선 그곳에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겨우 몇 년 후 가보고 나무가 잘 살아 생육을 하면 그곳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문명의 꽃을 피웠고 자연을 상실한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폐망했습니다. 1천만 그루 나무 심기야말로 앞으로 후대에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과 또 여러분을 격려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바쁘신 도정 업무로 참석을 하시지 못하셨지만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축전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목표를 달성한 남유진 시장님과 4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 더욱 푸르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지사 김관용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시민과 함께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제2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출범 축하 꽃이 풍선 날리기가 있겠습니다. 네 희망의 꽃이 풍선을 여러분 내빈과 시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요원께서는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풍선을 네, 준비가 되시면 또 이벤트에서 진행하시는 신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서 동시에 풍선을 멀리 날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연보호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국 군대와의 세찬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쾌적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해치지 않고 가야겠다며 절도 있게 슬기롭게 이용하면서 터득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은 단순히 보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생활의 일부를 보호하고 가꾸어서 세찬 변화에도 끝딱이 없는 후대에 남겨줄 자산으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전체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풍선이 준비가 되시면요 구호에 맞춰서 달리셔야 되니까 꼭 잡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대 더. 가자. 네 사진 촬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쪽으로 앞쪽 무대를 향해서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꽃이 풍선 날리기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도시 구미 녹색 도시 꿈 실현을 위해서 제2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출범을 43만 시민과 함께 힘차게 하나되는 함성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희망꽃이 풍선 날리기 하나 둘 셋 저 탄소 녹색 성경과 저 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구미시에 김창 출범이 날아가는 꽃이 풍선 풍선 속에 꽃씨가 들어있습니다. 희망의 씻는 씨앗처럼 제2 1천만 그루 심기 나무 운동 이제 심기 운동이 시민과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와 멋지네. 네, 구미완성을 향한 소칭관에서 여러분 항상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식 행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로봇잖아. 어? 무지개 봤어 봤나? 무지개 있었어 봐. 무지개 잘 봐봐. 우와. 10m 연결로 가네. 2명 더 한다. 돌고래라.
경찰차였는데? 아 오늘 아빠 오늘 교통사고 무슨 조사고 뭐 하는가 봐.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네. 예, 아까 전에 뭐 좀 그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구미가요. 네. 그래서 집을 하나 살라고 내려왔어요. 아 벌써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 예. 엊그제 잔금을 네. 우리 후배 동생이 네. 저 대구 구미에 좋은 인식을 갖고 네. 있어서 네. 뭐냐 저 건물 계약을 하나 하시고 잔금 치르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생각을 한번 들려서 네. 추모 좀 하고 네. 그래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아 평소에 그러면 이제 그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라는 걸 자세히 알고 이렇게 그러면 그 전부터 이렇게 그 작업을 하셨는가요? 아니죠 이제 왔다가 네. 어제 이제 금호산 거기서 자고요 숙박하고 네. 네. 그리고 구미 왔으니까 여기 네. 대통령 생각 있던 터니까. 네. 왔으니까 여기 한번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왔어요. 아 아니 그 전에 이제 집을 산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데. 집을 산 이유. 네. 아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이쪽에 이제 대통령 생가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공단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여기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와서 살아보려고요. 아 일단 뭐 이제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이라서 이제 네. 명당 기운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오신 것도 네, 있고. 네, 네, 어떻게 나도 대통령 될까 하여튼. 아. 안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고 한데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집을 산 위치가 어디시죠? 저 칠곡군 석적이에요. 네. 석적 중리에. 석적 중리. 예. 중리에 이제 그. 다가구 주택 네. 매입을 네. 하고 그 아까 얘기 듣기로 또 이 근처에도 다 한번 매입을 하고 싶다는 생각 이제 의견 얘기하셨는데 네. 한번 조사 좀 해봐야죠. 아 예. 아니 서울에 비해서는 이제 땅값은 싸지만은 아 예. 거저요. 거저. 아, 아 이래도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이러면. 예. 그리고 서울에 비하면 거저 아니에요? 예. 아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일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어떤 아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단 말이잖아요. 일단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동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아니면 여기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아, 전혀 그러면 이 경상도 아니시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저기 무슨 그렇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게 좋아요. 아니, 그럼 원래 태어난 고향이 서울이십니까? 네, 서울이죠. 아, 전혀 이 구미하고는 연구도 없으시잖아요. 네, 연구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 경상도까지 이전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도읍 옮기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대통령 생가가 있는데 아니에요. 네. 어... 여기 몇 분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두 분이 이제 현재까지. 어, 두 분이 예. 나왔으면 예. 이 정도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예, 그럼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서울 정확히 금전동에 하시는 거 어디서 오셨는지 좀 소개 좀 저 정확히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금천구에서 왔어요. 금천구. 네. 예. 하시는 저 사업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정년 퇴직하시고 네. 회사 다니고 있어요. 개인사업하고 계시다가 네. 정리하시고 요새 이제 남은 여가를 네. 이제 대통령 생가도 여기 모시고 계시고 네. 지역 뭐 공기도 좋고 네. 해서 겸사겸사 여기 아. 마지막 다가오 이제인데 네.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한 거죠. 아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중립 입장이고 뭐 진보 보수 떠나서 네. 일단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곳이라 들었는데 그렇죠. 그 이렇게 개방적인 쪽으로 가신 서울 시민께서 네. 여기까지 좋은 이 호감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예. 그 정치적인 훈련이 얘기 돼요? 아,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상도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사람들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셨다는 거는 우호적인 입장이다. 그러면,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뭔가 궁금할 점, 의문이 제기되고, 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예. 네.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예. 좋아하고, 그러면 됐죠. 예. 어떻게.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한마디 평가,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못 살던 나라인데. 네. 그 경제풍 일으키고. 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대통령이다. 네. 그런 생각하고요. 뭐, 다소 이제 공과가 있지만은. 네. 사실상 지금 뭐, 그 사람들 과를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해서 그렇게 자꾸만 네.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공과를 똑같이 평가하냐고 봤을 적에 역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 아닌가. 또 뭐 외국에서도 상당히 그 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경제 부흥한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역시 그때의 이제 재임 시절에 그 하셨던 그런 부분들 제철소라든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네. 또 새로 저 탄광 거기 이제 아유 너무 들어도 이제 뒤에가 뿡 나온 게 정확히는 아실 것 같아요. 간호사 예. 파병하고 하면서 네. 그 사실 없던 나라니까 없던 나라니까 네. 그 속에 어쨌든 그 그런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셨던 것 같고 네. 또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제철소 이런 거는 지금 제철소 같은 거는 뭐 자동차라든지 네. 철강산 조선이라든지 세계 상위에 속하고 그러니까 네. 법정은 네. 훌륭하신 거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좋은 말씀 말씀드리고요. 구미에 더 좋은 점 많이 알아가시길 또 이제 뭐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예, 마지막 말씀. 국정이 예. 대통령에 대한 제 생각은. 네. 아, 큰일 났어요. 너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밥을. 네. 지금 사람들 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잘 경제를 부흥했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네. 굶었습니다. 밥을 굶고 이래던 시대에 네. 지금 이렇게 살게 해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죠. 얼마나 고맙고 네. 일부러 들려서 추모하고 네. 존경스럽죠. 아 근데 이거 저기 네. 사장님 이거 나가요?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차후에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